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여기가 힙스터가 사는 집이라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어? 제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저희 아직 힙스터가 아닌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희 일단 들어오세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왜 귀여운 척 하세요? 너무 짜증나네. 짐내킹 같네. 저희 갔다 올게요. 훔쳐보지 마세요. 저희 광야의 비밀이. 광야로. 맞아, 선생님! 뭐? 달라질 그녀들의 모습 무척 기대가 됩니다. 야, 근데 이거. 언니 눌렀어. 이거 눌렀어. 맞아? 눌렀어. 앞머리 넘겨. 언니 힙스터의 생명 뭐다? 자신감. 이게 미쳤다. 우와. 여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끝이 아닌가요? 아니죠. 우와. 여기 더 해야죠. 이거는 아직 시작입니다. 기다리세요. 일단 힙스터들은 굉장히 입술이 진해야 돼요. 이제 여기 힙스터는 악세서리를 껴야 돼. 아, 나 아직 악세서리 못 봤지? 내 검정색 립스틱 못 봤니? 라라, 너 기억 안 나? 아, 미미 미안해. 힙스터들은 또 부르는 애칭이 있죠. 누가 미미고 누가 나나인가요? 아, 제가 라라예요. 아니, 제가 미미고요. 아, 미미? 히라가 히라여가지고 라라예요. 네, 저 라라예요. 이거는 해외 직구로만 살 수 있는 하이라이터거든요. 그 혹시 저가 보이시나요? 네. 근데 제가 웃으면 안 돼가지고 원래 힙스터는 웃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힙스터들은 6cm. 웃기지 말아주세요. 이 모자 약간 그거 같은데 포토샵 기본 아, 배경. 지금 힙스터 패션을 뭐라... 가지고 뭐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왜 그러세요? 굉장히 기분 나쁜데? 꼭 모르는 사람들이 저러더라. 그니까. 어? 청수. 혹시 이러고 밖에 나가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지금 나 완전 힙해. 입술까지 바르지? 끝나. 아, 어떡해. 이런 내 자신 너무 멋져. 입술이 어두운 색으로 발라줘야 되거든요. 요즘 홀리뱅 일 아, 아시죠? 언니 그냥 작살 났어. 입술 필러 맞은 것처럼 뜨겁게 발라줘야 돼요. 지금 좀 혹시 그 무리수 든 건 아니죠? 네. 오지마. 오지마. 잠깐만 촬영 중단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힙스터가 웃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찍는 거 아니죠 지금? 아니요. 내리세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울지마 언니. 아, 그리고 방금 쿠팡에서 뭐가 하나 왔더라고요. 아, 잠깐만. 촬영하는데 애플워치 안 찼네. 아, 언니. 아직 간디 안 살게 뭐하냐고요. 애플워치는 꼭 실버 스트랩 찾아야 돼요. 혹시 애플워치로 어떤 기능을 쓰시는 건가요? 워치. 잠깐만, 눈물이 나. 언니, 울지 마. 사실 작고 가벼운 이 미니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립했을 때 아 개입하다. 어쨌든 전 생폰으로 들고 다니고 애플케어 플러스 그런 거 들지 않아요. 그거 아시죠? 힙스터들은 좀 많이 액정 많이 깨져 있는 거 안 깨지면 간디가 안 나요. 오히려 깨져야 간지. 맞아. 애들이 야 너 이거 언제 깨졌어? 맞아. 그저께 홍대에서 술 먹다가. 아 뭔지 그게 알지? 간지지. 언니 지금 응? 설마 아이폰을 애지중지 하는 거 아니죠? 아니야. 어, 야 근데 시간이 늦었다. 무슨 일정 있으신 건가요? 네, 저희 바빠요. 저희 오늘 댄스 하러 가거든요. 아, 댄스? 네. 무슨 춤을 배우시나요? 오늘은 저 그 에스파 친구들 노래 배우는데요. 일단 힙스터들의 기본 소양 중 하나는 유행하는 춤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저희 틱톡도 찍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릴스 아시죠? 릴스 하시나요, 피디님? 뭐 가끔씩 보긴 보죠. 아, 안 찍어 올려요? 네, 저는 안 찍어가지고. 언니, 들었어요? 릴스를 안 찍어 올리신대. 아, 근데 어디서 냄새나 했더니 여기였구나.
오늘 저희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어디 가면은 원데이 클래스 한 5만 원 주고 듣는 수업인데 특별히 피디님 오셨으니까 저희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가리에 빤스는 벗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또 눈물이 나네. 나갈 준비를 해볼게요. 오늘 구독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좀 두꺼운 후디 같은 거 이렇게 입어주고 대충 약간 큐티함과 힙함을 동시에? 저는 좀 더 시크한 쪽으로 가져온 거죠. 아니야. 검은색이 더 깜찍한다고. 검은색 때문에. 흰색이 더 깜찍한데? 그러면 언니 마스크를 두 개 끼는 건 어때? 괜찮다. 완전 힙하게. 언니 지금 머리 그러니까. 그 비니가 흑백의 조합이니까 마스크도 두 개 끼자. 야 근데 괜찮다. 그쵸? 어, 이거 근데 이뻐. 어, 완전 이쁜데? 이거 두 개를 두 겹으로 이렇게 레이어링. 그거 패션을 위해서 숨 쉬는 걸 좀 포기하는 거? 완전 힙하다. 이게 바로 힙스터야, 피디님. 와. 이거 신발? 에어포스. 신발은 무조건 에어포스. 근데 원래 힙스터들이 김밥 천국을 오나요? 어, 힙스터들 김밥 천국 많이 오죠?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는데 엄마의 손맛도 느낄 수 있고 저희가 오늘 덩크 로우를 응모해가지고 당첨될 수도 있어서 언제나 현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오늘 두 개 응모했거든요. 진짜 하나 될 것 같아요. 귀여워. 진짜 원두김밥에 김치 얹어서 먹으면 김치김밥 되잖아. 근데 김치김밥이 원두김밥보다 더 비싸단 말이야. 맞아. 이거 확대해서 찍어야 돼. 힙스터들 뭔지 알지? 픽셀 다 깨지는 감성. 여기는 이제 어디인가요? 여기요? 저희 연예인 준비했던 공간이에요. 벌써 힘이 다 빠지신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저희는 아직 젊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99년생 토끼띠 23살이요. 왜 머뭇거리시죠? 아니 컨셉 유지하셔야지. 아, 이 정도는 쉽죠. 저는 특히 자문고 그리고 요즘 세대 MZ 세대고. 이게 바로 Z 세대의 힘인가요? 네. 힙스터는 웃지 않는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이미지를 위해서 지금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안 웃긴 좀 그렇잖아요. 사베. 어떠신가요? 네? 뭐 이 정도야. 미미가 요즘 약해진 것 같아요. 아 라라가. 미미는 본인 아니신가요? 언니는 꿈났어? 손을 누르는 게 트위톱 같아. 하는 행동이 말이야. 일단 힙스터로 살아가기는 이렇게 많은 노고가 따른다. 하지만 이게 곧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아까 힘들어 뒤질러 하시던데요. 원래 청춘은 고생을 해야 하는 것.
아, 아프니까 청춘이다. 힘드니까 청춘이다. 춤추니까 청춘이다. 김민나, 김민나. 저희 어차피 홍대 3 놀이터에서 놀이터 앞에서 쳐야 되거든요. 네. 미리 연습 좀 할게요. 노래 좀 틀어주세요, 피디님. 힘들어. 아, 느낌이. 아, 나 진짜 왜 기억이 안 나네. 나 나이 들었나 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우린 열심히 했잖아? 오늘도 우린 이렇게 진정한 힙스터로 한 걸음을 걸어갔다고. 왜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나요? 저 나이 아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저 23이에요. 우리 언니한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저 23이에요. 아, 커피 한 잔 빨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지금 연대 없나? 아, 일단 편의점에서 물 사러 갈래? 그럽시다, 너무 덥다. 드실 거죠? 물은 에비앙이거든요. 굳이 에비앙 아니면 피지워터. 에비앙 아니면 안 돼요. 저희 목구멍은 소중하니까. 받으세요. 피지워터 다음엔 피지워터 사드릴게요. 피지워터가 진짜 물 맛이 좋거든요. 근데 밥은 김밥 전국 먹어놓고 물은. 언니 갑자기 왜 울어? 아, 갑자기 왜 그러시죠? 앞머리 못 외워가지고. 그만 울어요. 아무튼 밥은 살찌잖아요. 언니 그렇게 슬펐구나. 미안해. 아니 언니 눈물 찍지 마세요. 이 언니 눈물 한 바가지 쏟았네. 아이고 일사 김미 김미나. 언니 나 이제 춤출 수 없어. 내 다리는 이미 끝났어. 가자. 우리 택시 타야지. 택시 타야 돼. 원래 힙스터는 아 그니까 원래 네. 힙스터 땀 흘리는 거 최고로 싫어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흘린 거고 네. 오늘 치사량 넘었어. 그렇지 언니? 어, 땀을 흘려가지고 앞머리가 떡지는 일? 그거는 힙스터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언니 근데 우리 집까지 가는데 지하철 타면 27분이거든요? 근데 택시 타면 29분에다가 13,700원 나오네. 피디님 저희는 긴 리무진 타고 집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똥이랑 닮은. 가는 저희 가는 건 찍지 마시고 알아서 잘 들어가세요. 안녕. 안녕, 에비양 닮아시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녀들의 컨셉들은 계속될 것이다.